안녕하세요. 개인 놀이 언덕맞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닛은 제가 그냥 뽑고 싶은 거 뽑을게요. 그리고 뭐 20분 거 도전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마음 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뭐 H2 버전은 얼마 전에 하긴 했었는데, R8 버전은 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파벳들 역시 불태우는 거 봐. 멋있는데 이번에도 테란 갈게요. 또 파벳 나왔네. 파벳을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또 파벳이 나와버렸어요. 벙커는 안 지을 겁니다. 벙커 굳이 지을 필요 없죠. 뭐하러 지어 벙커를. 벙커 안 지어도 깼는데 지을 필요 없겠죠. 불태워버려, 화배들이여. 질럿들을 다 불태워버리란 말이야. 불질러, 불질러. 그렇지. 나이스. 자, 펄처 골리앗. 이거는 올랜덤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왠지 올랜덤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좋게 떴네요. 벌처 골리앗 나올 때는 이제 히드라 괜찮고요. 골리앗도 괜찮고, 탱크, 드라군, 리버, 요런 게 좋거든요. 히드라가 나와줬네. 굉장히 좋은 윈이 나와줬어요. 상황에 맞게. 역시 히드라가 좋아. 벌처 골리앗 잡는 데는 히드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질럿 히드라는 테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잠깐만, 잠시만. 마인 깔아야 되거든. 내려와줘. 빨리빨리 깔아주세요. 터져라! 와우. 와, 벌처 한 마리가 못 나갔구나. 히드라 44마리. 이거는 테란이죠. 네. 원래는 저그 유닛들 상대로는 테란이 좋아요. 종족 상성상, 예, 테란이 저그한테 강하기 때문에. 테란을 가는 게 좋아. 상대가 만약에 적은 인식이 나왔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테란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히드라들이 녹죠. 마린들과 골리앗들한테. 특히 마린한테 잘 녹아요, 히드라가. 하템 아콘. 이거는 토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갓리버를, 어우. 갓니버를 제가 뽑고 싶었는데 진짜 갓니버가 나와줬네요. 거기다가 다크아칸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러면 진짜 못 깨면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먼저 이걸로 리버로, 네, 템플러 잡아주기 좋아요. 템플러 끊어주기 좋고요. 아칸 내 걸로 만들고. 오케이. 얘네 가짜 아닌가? 아, 진짜 한 마리 있었구나. 질럿 35마리. 질럿은 테란으로 한번. 과연 파벳이 나올까요? 아이, 뭐야. 파벳은 안 나오고. 마린이 나왔네. 이건 SCB로 입구 쪽 틀어 막고 싸우면 될 거예요. 이렇게 틀어 막아놓고 싸우면 됩니다. 질럿들은 못 올라와요. 인공지능 바보거든요.
SCB도 그냥 싸우자. 어, 그냥 싸워도 될 것 같아. 메딕 누나 세 마리 있으니까, 네. 좋았어. 자, 저글링 뮤탈이거든요? 뮤탈리스크는 공중 유닛을 잡아줄 수 있는 유닛이 나와줘야 되는데, 보통 공중을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저그 같은 경우는 히드라밖에 없기 때문에 저그로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고요. 테란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테란은 마린도 있고 골리앗도 있기 때문에 네, 테란으로 갔는데 아니 아직 몰라. SCB 아까 나왔을 때 제가 다 안 썼거든요. 가스를 뭐 벙커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지었기 때문에 이건 모릅니다. 깰 수도 있어요. 오케이 깼다. 이건 깼다. 오케이. 와. 나 순간적으로 공중 잡을 수 있는 유닛 하나도 안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못 깨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터렛이 있으니까 네, 깼네. 또 터렛도 아마 그 가스를 제가 전에 축적을 안 시켜놨으면은 못 깼을 거야. 여러모로 운이 좋았네요. 터져라 터져라 터져 터져 다 터지란 말이야. 자 올랜덤이니까 나도 올랜덤 가야지. 이런 젠장을 병력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상대 병력 뭐가 나왔을려나? 히드라 가디언 그거 나오려나? 히드라 가디언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울트라랑 지상 병력 물량이 오면은 좀 애매해 잡기가. 저도 물량이 많긴 한데 뭔가 애매할 것 같아요. 아이 근데 히드라 가디언 안 나왔네. 자폭맨이 그래도 잘 부딪혀가지고 또 울트라 리스크가 잠시만요. 아 모기 모기 새끼 들어왔는데 아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네 또. 아니 모기는 뭐 틈만 나면 그냥 사라져. 잠시만. 오케이 잡았다. 그럼 소리 들리죠. 모기 잡은 소리 들리죠. 전기파리채로 제가 방금 잡았거든요. 근데 모기가 어디 갔지? 모기가 아예 녹은 것 같은데? 전기파리채가 불탄 것 같아. 자 올랜덤으로 일단 갈게요. 망할 모기들 진짜. 근데 이거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깰 수 있으려나 이거? 아, 못 깼어. 아, 나 진짜. 아, 그 빨리 고스트를 빨리 오른쪽에 넣었어야 되는데. 에이. 좀 아쉽네, 방금판은. 방금판은 깰 수 있는 판이었는데 되게 아쉽네. 자, 빨리 올라와라, 얘들아. 울트라 점사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마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울트라는 잡기가 힘들어. 어우 다행이다. 진짜 아슬아슬했네. 자 드래곤 28마리. 이거는 적으로 갈게요. 저글링 히드라 나왔네. 나이스. 적중했죠? 적으로 간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아니 요즘에 진짜 가을 모기가 진짜 난 짜증나. 여름보다 모기가 더 많아 진짜. 가을에 모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날씨가 딱 가을은 모기가 날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엄청 더우니까 모기들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나봐. 히드라 가디언. 가디언 잡을 수 있는 게 떠줘야 되는데. 올랜덤 가겠습니다, 올랜덤. 제발. 오, 좋아, 좋아. 다행이다. 좋았어. 아, 모기가 자꾸 방해할 것 같은데 또. 분명히 모기 한 마리 잡으면 또 들어오거든요? 분명히 들어와. 이건 토스 가야지. 오케이. 간 리버 떴다. 리버는 언덕에서 싸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려가진 않도록 할게요. 그냥 언덕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질럿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언덕에서 싸우려고요. 네. 진짜 언덕 내려가서 싸우면은 리버가 진짜 이상해져요. 제대로 쏘질 못해. 뭔가 공격력이 더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목이 또올것 같아. 드래곤 아콘. 이거는 적으로 갈게요. 왜 적으로 갔냐면은요. 그 드라곤 아콘 나오는 판에서는 미리 내려가서 여기를 막아놓으면은 아칸이 거의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막아놓기 위해서 예, 제가 적으로 갔습니다. 적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물량을 많이 주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으면 지금 보시면은 아칸이 단한 마리도 나오지 못했죠. 드라곤도 한 마리 못 나왔고요. 나오는 공간을 틀어막아 버리니까. 질럿 드라군. 이거는 토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토스가 질럿 드라군을 간 리버만 떠도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토스로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간 리버가 나왔고요. 간 리버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마 좋게 나왔을 겁니다. 유닛들. 스톰을, 네, 드라군 쪽에다가 한번 뿌려주고. 질럿은 최대한, 네, 잘 살려주는 게 좋겠죠. 스톰 한번 또 뿌려주고요. 간 리버의 참교육. 아이스크림 만들어버리기. 네. 시드 탱크 35마리. 이거는, 적으로 가겠습니다. 물량. 그렇지. 원했던 병력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것도 내려가서 미리 자리 잡아서 때려주면은, 예. 탱크가 거의 못 나왔죠, 지금도. 35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 15마리밖에 못 나왔어요. 20마리가 못 나온 것 같아. 고스트 50마리. 이것도 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저그예요. 왜냐면은 자, 고스트는 이제 락다운을 쓸 수가 있잖아요. 마나가 차면 락다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토스 같은 경우 이제 드라군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락다운이 당하기 쉽기 때문에 리버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그 병력들은 다 이제 락다운 당하는 유닛 단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고스트 50마리였을 때는. 테라는 이제 메카닉 유닛들 락다운이 다 당하기 때문에 안 좋고요. 자, 20라운드 올랜덤. 그렇다면 나도 올랜덤. 아, 유닛이 좀 올랜덤 특별 전용 유닛이 한번 떠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물량은 많아. 물량은 많은데 이제 상대방의 유닛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유닛이 뜰지. 캐리어가 뜨면은 깨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아, 말하자마자 말하는 대로 오면 어떡하니. 오, 스톰 스톰. 오, 스톰. 나도 스톰 있거든. 근데 한방 더. 그렇지. 굴레 잡히면 안 돼요. 질럿은 잡혀도 돼. 일단
아, 골리앗 좀 가지 말아봐, 좀. 왜, 말을 안 들어, 왜. 피 많이 난 거부터 때리자. 깰 수 있, 있, 어. 깰 수 있을까? 얘가 진짜고, 그 다음 얘가 진짠가? 얘만 잡으면 깨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더 있나? 얘만 잡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와, 아슬아슬하게 깼다. 와, 못 깨는 줄 알았네. 추가 라이프 지급됐고요. 질러 나콘. 질러 나콘은, 이거는 테란 가자. 오야야야, 잠깐만. 너무 늦게 했다. 아, 큰일 났네. 잠깐만, 돌아와봐. 아,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충분히 깰 수 있어요. 깨볼게요, 이거. 내가 반드시 깨본다. 어떻게든. 지금이야. 아! 안 돼! 안 돼! 어떻게든 깼어요. 어쨌든 어떻게든 깼습니다. 네. 어, 야, 뭐야. 아, 때리지 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마. 자, 어떻게든 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깬다고. 노린 건 아닌데, 예, 노린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거, 메딕을 어떻게든 길을 딱 여기 막아놓고, 벌초를 안으로 딱 집어넣기.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딱 알맞게 됐네요. 다행히도. 아, 진짜 위험했다, 근데. 너무 제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뽑을 때 빨리빨리 뽑았으면은 마인 깔고 했으면은 질럿이랑 같이 그 마인이 터져가지고 또 아칸들도 데미지 같이 입었을 텐데 그럼 좀 더 쉽게 아마 깼을 텐데 아 너무 늦게 뽑아가지고 배틀 12마리 이거는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뽑아야 되나 모를 때는 올랜덤이죠 네. 못 깨요. 배틀 12마리 이걸로 어떻게 깨. 아니 뭔 올랜덤 갔는데 테란유닛만 나오냐? 저그를 한번 갈걸 그랬나? 디파일러 히드라마 있었어도 또 몰랐을 텐데. 자 시주와 골리아 이거는 토스 가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것도 언덕에서 막을게요. 내려와서 막는 것보다는 언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버가 언덕에서 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내려와서 쏘는 것보다. 달라붙어 주세요. 좀 뭉쳐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점사로 해가지고 잡아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스플래시 데미지로 인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한꺼번에 같이 데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드라곤 40마리는 저그죠 이거는 저글링 숫자만 많이 나와줘도 굉장히 예, 손쉽게 깰 수 있어요 럴커가 많이 나왔네 저글링 럴커도 괜찮아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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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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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다 못 나왔네.
어우. 어우, 아이스크림. 드라곤 아이스크림. 울트라 14마리. 울트라 14마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토스로 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토스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좋지 못하네요. 유닛 조합이. 하필이면 질럿이 나오냐? 나올 게 없어서. 올드라곤 나왔으면 깼을 텐데. 하필 질럿이 나와가지고, 네.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여기서 한두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다굴 하면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마리 딱 끌고 와가지고, 쌈 싸먹기, 네, 게이드.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요. 다음은 누구냐? 너냐? 두 마리가 와줘도 괜찮습니다. 세 마리 정도까진 괜찮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굴 하란 말이야, 다굴.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잘 끌고 왔어,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한두 마리씩 계속 잡아주면은 될 거예요. 일로 오렴. 일로 오세요. 맞는 거 빼줘도 괜찮고요. 굳이 근데 안 빼도 돼. 뭐 한 마리씩 잡히고 한 마리 잡으면은 제가 훨씬 이득이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쌈 싸먹기. 아직은 근데 그냥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울트라가 생각보다 큰형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진짜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세요. 얘네들이 아직 몇 마리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나 남았네. 아니면은 이 방법도 있긴 해요. 하이템플러로 이제 할루시네이션으로 그 울트라들을 할루시네이션 해가지고 할루시네이션 된 울트라들로 몸빵해주면서 질럿으로 싸워주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싸워도 되겠다. 이제 그냥 싸우자. 스톤 뿌리면서 싸워야 되겠다. 아이고, 스톤 제대로 안 들어, 못 들어갔네. 그렇지, 이렇게 뿌려야 돼, 스톰을. 울트라에 대고 뿌리면은 제 질럿, 달라붙어 있는 질럿까지 같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럿 드라군. 이거는 테란으로 바로 갈게요. 와우, 탱크 봐. 언덕에서 막을까요? 아니면은 내려가서 막을까요? 질럿이 근데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거 언덕에서 막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려가서 막을게요.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아, 내가 또 생각하느라고 또 늦게 내려왔네. 빨리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달라붙어 있는 질럿 골리앗으로 녹여주세요. 와, 근데 화력이 장난이 아니긴 하다. 확실히 탱크가, 탱크 화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래서 시즈탱크가 사기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진짜로 화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 대단하다 진짜 탱크. 자, 질럿다크는 토스로. 그렇지, 갓리버 떴다. 오케이, 갓리버만 떴다 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깨는 거예요. 지상 상대로는 갓리버가 최고죠. 아, 또 어딘가에 모기 들어온 것 같아. 아, 진짜 모기 새끼들 진짜 너무 싫다. 스톰.
28라운드. 아콘 30마리. 아콘 30마리는 제 생각에는 프로토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갓니버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갓니버. 네. 이거는 갓니버가 이 정도 있으면은 아칸이 뭐 1000마리여도 이거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1000마리는 솔직히 오버고 30마리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이 정도 리버면 또 보조 유닛도 있잖아요. 아칸 템플러도 있고. 갓니버 보세요. 갓니버 장난 아니죠 진짜. 아칸 녹는 거 봐. 와, 역시 갓니버 어마어마하네. 울트라와 히드라. 이거는 테란. 네, 테란으로 갈게요. 울트라와 히드라 조합인데. 메딕 루나를 어떻게든 잘 해놓는 게 나으려나? 골리앗 물량을 믿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1.4, 1.4. 아니야, 1.4 하지 마. 그냥 싸워. 골리앗으로 1.4 하자. 됐네. 아, 진짜. 역시 테라는 저그를 잘 잡아. 저그 유닛들을. 테란 경계고. 강하다, 역시. 자,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올랜덤. 올랜덤 특별 전용 유닛이 안 뜨네. 아, 이런. 그것도 안 뜨네요. 고스트라도 뜨면 핵이라도 쏠 텐데. 핵 쏠라고 하면은 꼭안 뜬다니까. 뭐가 뜰려나, 이번에? 아, 배틀크루저랑 지상병이요? 상관없어. 무조건 깼어요. 썸한 방이면은, 네. 해결 완료. 자, 가서, 네, 플레이그도 한번 뿌려주고요. 한번더 뿌려줍니다. 썸 한번 또 뿌려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네. 간단하게 깰수 있는 그런 조합이 나와줬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네, 클리어 완료.